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제17대 국기원장 취임식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국기원의 비전을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개식을 선언합니다. 태권도의 중심, 국기원이 지난달 30일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기원은 태권도 세계화를 선도하는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우리 문화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처음에 72년도에 이곳 성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세계의 국가협회가 212개 국가가 있고 올림픽을 관장하는 IOC보다도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해외 나가서 개척해낸 우리 문화의 자랑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동섭 국기원장의 취임식이 함께 열리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의원 당시 국기 태권도 법제화를 위해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날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태권도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정신과 실전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그런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무도 태권도로 다시 세계화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기에 걸맞는 국기원이 건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또 오세훈 시장과 함께 국기원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기념식 현장에서는 다문화 합창단 레인보우의 공연과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정통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